어쨌든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조용히 있자, 선의의 경쟁을 하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서는 한동훈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미친듯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비전만 이야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원희룡은 한동훈 정치생명 끝내려고 나온 거예요. 물론 끝내지 못하겠지만은 끝낼 각오하고 나온 사람을 여기서 한동훈 비대장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낙선하면 정치생명 사망입니다. 사실상 사망신고 하러 나온 거예요 원희룡이.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진짜 한심하고 평화로운 이야기 처하고 있네요 지금. 전쟁입니다. 이긴 사람 당대표로 남고 진 사람 원희룡도 두 번 연속 낙선하게 되는 거죠. 원희룡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이번에 원희룡 이재명 상대로 개항에서 열심히 하는 거 봤죠? 진짜 24시간 뛰는 거 봤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 일요일 2시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한다고 했죠? 그 말 하자마자 원희룡 3시에 합니다. 일부러 뉴스 묻으려고 그 이후로 잡았습니다. 2시에 먼저 릴리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원희룡의 기사로 덮으려고 그런 양아치 짓거리를 벌써 시작한 게 원희룡 캠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네거티브는 하지 맙시다. 네거티브가 아니고 원희룡이 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선거는 축제입니다. 축제 같은 소리는 이기고 나서 축제고 지면은 짐 싸고 낙향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희룡도 이번에 개항해서 지난 보궐선거 윤보선 변호사인가요? 윤 변호사보다 이재명이랑 득표 차이가 크게 얼마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의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원희룡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지 않았는데 그거 데이터 분석하면요 원희룡 효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계에는 아 원희룡 생각보다 약하네? 이게 사람들한테 퍼진 거야. 근데 우파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자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거예요. 우파분들이 자각을 했으면 원희룡 좀 부족하네 생각을 했으면 감히 나올 생각 못했을 건데 우파분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니까 감히 한동훈 대항마로 나왔고 심지어 지난달에 한동훈 만났을 때 당신 나오지 마라 나 좀 밀어줘라 양아치 개소리 했던 게 원희룡입니다. 한동훈 이번에 안 나오면 본인도 정치적 커리어 망가지는데 당신이 양보해라 이런 이야기 한 게 바로 원희룡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의 미소 정치인의 희생하는 듯한 연출 속지 마세요. 뒤에서는 그런 짓거리하고 도민 명령이라면 민주당 입당 열어놓겠다. 한동훈 앞과 뒤 같습니다. 제 말 틀렸나요? 정치인은 전쟁입니다. 한동훈 여기서 이상한 결과 나오면 정말 어려워져요. 다음 보궐선거 원희룡 경쟁 상대죠? 절대 죽어도 공천 안 줍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갑자기 한동훈이 이번에 뭐 당대표 결과 이상하게 됐는데 뭐 준다?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인데 무슨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품격을 지키니까 우리도 품격 지킵시다. 품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전쟁 벌어졌는데 칼 들고 설치면서 우리 코피 흘리고 팔다리 부러뜨리겠다고 저기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할 일 없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제 말이 맞다라는 거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나경원 1차 토론 열자마자 전쟁 벌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그때서는 진짜 원희룡 나쁜 새끼 할 거예요. 왜냐 원희룡 첫 번째 질문부터 한동훈한테 개같은 질문 던질 거거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잘 이겨내겠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는 기분 나쁜 거지. 원희룡이 거기서 한동훈한테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이 지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랄 하겠어요? 존나 짜증나는 지금 마통당이 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 엮어가지고 프레임 확 씌우는 질문 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제서야 열받는데 그때 열받으면 늦은 거야. 그 전에 원희룡이 나쁜 놈이다. 원희룡이 출마한 것 자체가 한동훈 정치 생명 끊으려고 나온 거예요. 특히나 한동훈 지지하신 분은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원희룡이 좋은 척 말하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대표 선거가 그 어떠한 선거보다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지난 전당대회 그것 때문에 각자 감옥 간 근거를 만들었던 거 여기서 다 터진 거 아실 테고 이재명 그리고 공천 못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계속 다시 공천 신청하고 그것도 그렇게 갈등관계가 벌어졌던 게 전당대회에 이재명한테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라는 게 그 어떠한 선거보다 가장 전쟁이야. 이 내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약점도 정확히 알고 있고 관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전쟁입니다.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적은 내일의 동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전당대회입니다. 지방선거 다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각종 중요한 공천권 다 가지고 가는 당대표 선거인데 물론 뭐 대권 주자 나오면은 1년 6개월 전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거고 지금 원론적으로 봤을 때 2년 동안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있는 중요한 당대표 선거 맞습니다. 생사 이탈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원희룡이 거기에 온 거예요. 원희룡도 지금
사실상 복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개항에서 개폐했죠.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 때도 더럽게 못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미지가 제대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뭐 이슈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PF 터진다는 말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죠. PF 지금 산적해 있고 재개발 이슈 1차 신도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출로 풀어가지고 대출 풀어가지고 영끌족들만 생산하는 것에 그게 바로 원희룡입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원희룡이 존나 못했다는 거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벌써부터 24시간 가짜뉴스 가동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 똘똘 뭉쳐서 응원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